이제 그 다이스를 가지고 직접 기술을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카운터 기술은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기술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딱 걸리고 차갑고 샥! 이렇게 일렉트로닉 펜까지 가는 거 기술밖에 모르는데 이 다이스를 딱 검증할 만한 쉬운 기술이 있나요? 잘 돌아가는지? 일단 다이스가 가장 잘 돌아가는지 해봐야 되는 기술은 첫 번째로 비스팅 기술, 정말 네. 예, 비스팅을 할 때 잘 넘어가는지 네. 하고 두 번째로 360 기술, 네. 예, 다이스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플라이 기술을 통해서 아. 요요와 밸런스가 잘 맞는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어떤 기술을 해야 되나요? 좋습니다. 우선 비스팅이라는 기술인데요. 네. 네, 아직 강좌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올라오는 기술이니까요. 네, 강좌도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럼 바로 비스팅 기술 한번 배워볼게요. 네, 갈게요. 우선 트라피즈를 해주세요. 트라피즈. 트라피즈를 한 다음에 다이스를 360을 하면서 이렇게 요요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360을 하면서? 네. 한 번 더 보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트라피즈를 먼저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60을 해서 다이스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그래서 360을 기술 해주시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해볼게요. 과연 초보자인데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어? 약간 감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감을 못 잡겠는데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네, 네. 아, 비슷했는데. 아, 비슷했어요. 네. 아, 일단 한 번만 더 해보고 다음 기술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오, 네, 거의 아, 다 됐습니다. 했는데, 네. 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오. 해서 다이스가 초보자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비스팅이 하기 쉬운 무게로 설계가 돼서요. 되게 다이스가 잘 돌아와요. 오.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카운터 히트를 접하시는 분들도 비스팅을 조금만 숙달하시면은 금방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무게 배분을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정말 지금 근데 다 봤는데 이게 이 홈 때문에 엄청 잘 잡히고 다음 기술을 하기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또 무슨 기술을 하면 되나요? 그 다음 기술은 360 기술입니다. 아, 360 기술. 이건 조금 쉬운 기술이니까요. 네, 제가 한번 천천히 한 번만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네. 먼저 트라피즈를 똑같이 해주시고 다이스를 왼손을 축으로 한 바퀴 훅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요건 쉬워요. 네, 한 번에 성공을 했어요. 오? 어? 아, 이거 놓치셨고요. 네. 다시 한 번. 하! 아! 근데 잡히기가 진짜 쉬워요. 오, 잘 잡힌다. 뭐. 네, 다이스의 겉에 직경 같은 거라든지 다이스 스펙이 되게 잡았을 때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스펙으로 설계가 되어서요. 다이스 잡을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엄청 편해요. 지금 해보니까. 네. 또 다른 기술은 뭐가 있나요? 마지막 기술은 이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기술인데 네. 얼마 전에 YJ 요요클럽을 구독해주신 친구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하면서 제가 했던 네. 그 기술, 버터플라이 기술입니다. 네, 네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플라이 기술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기술이에요. 나비처럼 이렇게 날개 짓을 하는 것처럼. 요건 따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디 한번 해보시죠. 네, 요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던 거라 갑니다. 넘겨주세요. 어? 오! 아, 좀만 더 하면 될 거예요. 한 바퀴가 됐어요. 네. 일단, 네. 일단 좀만 더 해보면 이렇게 하고 오! 얼굴이 마실 뻔했어요. 오! 짠! 와! 해냈습니다. 정말 이게 버터플라이 기술 처음 하신 거 맞으시죠? 네, 이거 처음 해봤어요. 네. 아, 버터플라이 기술이 되게 감이 잡기가 어려운 기술인데, 네,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이 잡기 되게 어려운 기술인데요. 카운터웨이트의 무게가 되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이렇게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되게 무게감도 좋고요. 네, 정말 공을 많이 들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몇 가지 카운터웨이트 기술을 한번 따라 해보면서 되게 이게 다른 카운터웨이트 추를 쓸 때보다 확실히 되게 잘 날아가고요.
그리고 처음 카운터 웨이트를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력 추천하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로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아, 굉장히 네.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정말 YJ에서 역사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어디 공장에 맡긴 게 아니라 저희 손으로 직접 양계장에서 계란을 뽑듯이 네, 갈 때마다 3D 프린터에서 이렇게 딱 집어와요. 닭이 알을 낳듯이 네, 자, 그런 식으로 손수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제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추천드릴 만한 이제 그런 좋은 제품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믿고 많이 널리 사용하셔서 좋은 카운터웨이트 플레이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카운터 큐브 맞나요? 네, 카운터 큐브 다이스 리뷰였습니다. 안녕!